차장님 계셨네요? 지금. 좀 괜찮으세요? 저 검찰이 오전에 최진철 영장 신청한답니다. 비상회의 소집인데 나가실 수 있겠어요? 힘드시겠으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. 잠깐만. 네? 잠깐만, 둘이 나가 있어. 안 들려? 나가 있으라고. 그럼 국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씀? 나와. 나와. 왜 나가라는 거야? 좀 이상해. 뭐? 뭐가? 모르겠어요. 맥주도 한 잔밖에 안 드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119도 안 불렀는데. 일단 태우세요. 영수야 부축해. 네. 민영이한테 연락하면 되지. 민영이네 아버지가 의사 아니야? 한서병원일 거야. 그쪽 응급실로 간다 그래. 지우로 가. 네? 왜요? 내 친구들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. 아니 혼자 찾아가.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죠. 이유도 모르는데. 말 들어. 차장님! 차장님! 한용훈 선생님? 예, 선우는? 응급실로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셔서 일단 방으로 옮겨놨거든요. 아, 안녕하세요. 놀라셨죠, 갑자기? 아, 뭐... 근데 민영 씨는 여기 어떻게... 삼촌이랑 만나기로 했던 기자들이 연락해줘서요. 네팔에서 아직 안 온 줄 알았는데. 아, 낮에 도착했어요. 근데 취한 것도 아니라는데 왜 그렇죠? 글쎄요... 좀 봐야... 삼촌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주머니 안에 이게 있던데요? 한서병원. 이거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 맞죠? 아빠는 삼촌이 아프다는 말 안 했거든요. 이거 뭐예요? 별거 아니에요. 짜식 요새 과로라길래 안정제, 피로회복제 뭐 등등. 안정제요? 안녕하세요. 198번 박민영 씨. 박민영 씨. 아. 종로서가 워낙에 유명하다고. 어? 흔들고 털어봐야 꼼짝도 안 해요. 이번에 사회부 들어올 기자들인가? 워낙에 유명한 애들이야. 몇 개야? 49개 신입. 저긴 뭐야? 김범석입니다. 아, 신입인 건가? 안녕하세요, 박민영입니다. 너 뭐야? 오랜만이죠. 저예요. 니가 왜 여기 있어? 너 지금 유럽 여행 중. 엄마한테 뻥쳤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졸업하면 기자하고 싶다고.
다 이런 황당한 놈이 있나? 아, 뭐야, 둘이 아는 사이야? 말해도 돼요? 응? 야, 둘이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놀래? 전처야? 아니면 채무관계? 그게 아니라 박선호 기자님이 제 삼촌이십니다. 삼촌? 아니, 이렇게 큰 조카가 있었어? 삼촌? 진짜야? 이거 봐. 한 선생님도 막 당황하면서 둘러대더라. 아무래도 의심스러워. 니네 아버진 모르셔? 아빠 돌아오시면 보여줘야겠어. 무슨 증상이 먹는 약인지. 내가 미리 하나 떼놓길 잘했지. 오, 박민영. 너 뭐 되게 예리한 척한다. 기자의 직감, 응? 동물적인 본능. 몰라? 보고도 찌리 노는 게 없냐? 너 히말라야 갔다 오더니 상당히 거만해졌다. 너같이 인터넷 검색으로 떼어놓은 기자랑 차원이 같나? 난 안나푸르나를 정복하고 온 기자야. 우린 이제 레벨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지. 어시구. 야, 근데 집이 왜 이렇게 크냐? 나 차장님 집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다.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래. 근데 집이 이렇게 큰데 왜 같이 안 살아? 뭐 열 식구도 충분하겠는데. 아, 나도 여기서 살고 싶은데 아빠가 절대 싫으시대. 난 마당 있는 집이 좋은데 나만 들어와 살 수도 없고. 어? 어디 가시게요? 어? 니들은 이제 출근해. 난 괜찮으니까. 어딜 가게요? 상범이형한테 귀뜸했어요. 오늘 결근하실 거라고. 누가 결근을 해? 비상소집이라며? 네, 그건 그런데. 10시까지 갈 테니까 니들은 먼저 가 있어. 10시 반 회의 시작이야. 회의 준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각오해. 네? 아니, 준비는 제대로 못 했죠, 당연히. 제가 어제부터 차장님 때문에 얼마나 뛰어다니라. 내 핑계 대지 마. 누가 여기 있으랬어? 아, 차장님 이건 진짜 아니죠. 감히 누굴 뒷조사해? 걱정되니까 그렇죠. 그거 왜 드시는 건데요? 이상하잖아요. 왜 숨기는 건데요? 아, 무슨 약인데요? 말 안 하면 아빠한테 얘기할 거예요. 비아그라. 왜? 아, 차장님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. 기자의 직감, 동물적 본능 좋아하네. 뭐냐? 피차 쪽팔리게.